직군 기본 계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련되어 한 장짜리 사셨죠?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도시군과 똑같은 말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었습니다. 그 특광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특별히 도시군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타 당선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 수립하고 예외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가 예외적으로 수립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 없이 특광시군만 수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지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직접 확정 수립하게 됩니다. 따로 장관에게 승인받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수립권자가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3년 동안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험에 안 났다는 겁니다. 대신 4년 만에 엿먹을 하면서 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군 계획은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 도시 계획은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말은 국토계획이지만 말은 국토계획이지만 지방 분권이 강화된 상태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대한민국 전국토에 대한 획일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시군 단위로 계획 수립해서 집행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도시 하나하나마다 성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변 이웃 도시와의 연계가 필요할 때 그때 예외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광역도시계획은 등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가지로 구분할 뿐 저 도시군 계획에 광역도시계획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도시군 계획의 한 종류로 설명하면 그게 틀린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뭐라 한다? 도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인데 관리계획으로 집행하고자 할 때 관리계획으로 집행하고자 할 때 기본계획 없이 집행하게 되면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우리 세종시에 새로 도로나 학교, 병원, 백화점 등을 하나하나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그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림이라고 하면 밑그림 그려놓고 색칠을 하나하나 해나가지 않습니까? 저 밑그림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 한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밑그림 그려진 상태에서 인구 10만일 때 필요한 시설과 인구 20만일 때 필요한 시설, 인구 30만일 되었을 때 필요한 시설, 우리 아직 백화점 없지 않습니까? 아직 병원 없거든요. 저 백화점 부지는 있지만, 병원 부지는 있지만, 지금은 병원은 공사 중이지만, 인구 30만 안 된 상태에서 병원 만들게 되면 적자밖에 발생할 수 없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 집행해 나간다.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병원 만들고 어디에 학교 만들고 어디에 도로 만들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미리 밑그림 그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뭘 한다?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며, 저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종합계획이 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우리 세종시에 새로 도를 만들고 지하철 만들고 그리고 병원 만들고자 한다면 5년 전에 또는 10년 전에 이미 어디에 병원 만들 것이다, 어디에 인구 20만 돌파했을 때 터미널 만들 것이다, 그런 밑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세종시 전체에 대한 다양한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 기본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계획이다? 맞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 등의 부문별 계획이지 종합계획이 못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종합계획 못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세종시의 인구규모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 때 하나하나 집행하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하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기본계획만의 특징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비교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을 때 수립한 계획이거든요.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그때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저 광역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세종시와 대전을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을 광역도시계획에서 이 노선으로 만들기로 했다면 대전 부분의 지하철 설치는 대전시에서 책임져야 되고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의 관할 구역의 지하철 설치를 책임지게 되는데, 저 대전시에서 저 지하철 설치를 반대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지하철 노선을 엉뚱한 곳에 설치하겠다고 대전 광역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여기에 수립해야 됩니까? 광역도시계획의 설치 장소에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광역도시계획 설치 장소에 만들어야만 세종시와 연계될 수 있지 엉뚱한 곳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합의사항에 해당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 관할 구역 자체가 다르죠.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은 상위계획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비교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하위계획인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는 겁니다. 부합이란 말과 지침이란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위행정계획은 상위계획에 적합해야 되죠. 그걸 부합이라고 하고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수립의 기준, 지침될 수 있죠. 지침이란 말과 부합이란 말 이해되십니다. 만약 저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는 상위계획 내용을 우선합니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이에 위반되게 되면 그때는 상위계획 내용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집안에 가장이란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은 돈 많이 벌면 가장이시던데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상황이 걱정되어서 월소득이 달라지게 되면 그분이 가장이 되어버리시더라고요. 아니, 저희 집에 고모님께서 작년에 구의원 되셨거든요.
집안 가장이 바뀌시던데요.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도 공인중개업을 하시는데 그 전에 뭐 여성 단체나 다 가입하셔가지고 많이 돌아다니시다가 중개사까지 하시고 작년에 구현 또 되셨는데 하여튼 가장이 밖에 있는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인데 그 가장께서 2019년 한 해 잘 살아보자 이런 방침을 정했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엉뚱한 곳으로 나는 잘 안 살래 못 살래 그렇게 수립하게 된다고 하면 상위 계획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가장의 계획이 우선되는 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는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합하는 것이지만 다른 내용이라고 하면 그때는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라는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공법 공부할 때는 대상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공법상의 효과, 제도적 의의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은 특광 시군이지 않습니까? 특광 시군을 단위로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특광시군에 수립해야 되는데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는 경우로서 아주 작은 도시라고 하면 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필요한 행정계획의 수립비용이 한 3억에서 7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걸 작은 시군의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생략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접한 도시군을 대상으로 세종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세종시장의 권한은 세종시 관할구역에서만 인정되는데 저 세종시장이 공주에 가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공주시장 계시죠. 무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라면 공주시장의 동의 받으면 협의 거쳤다고 하면 세종시장이 공주시까지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협의 안 되면 수립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종시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철을 놓고자 하는데 대전시장이 반대하게 된다면 대전시장이 동의하게 되면 지하철 설치를 세종시장이 계획할 수 있거든요. 반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하철 설치를 위한 세종시와 대전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달라 요청하고 광역계획권은 지정되게 되면 대전시장과 세종시장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3년 지나도록 승인청 없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철 설치를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인접한 특광시군에 대해서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죠. 원칙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까? 예외가 시험에 나오는 것입니까? 예외가.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단위로 수립하기 때문에 특광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특광시군을 제외한 국도는 예외적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수립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만? 특광시군만. 특별히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상급관청인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았었거든요. 지방 분권이 강화되다 보니 최근 법을 개정하여 특광은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따로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아마 좀 더 지방 분권이 강화되게 되면 시장 분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도지사 승인을 없애버리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광은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따로 승인받는 것 아니고 기초인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누구에게?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오직 누구만이다? 도지사만 승인하는 겁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부동산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부동산과 관련된 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측량, 기초사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돈이 되는 계획이다, 돈 안 되는 계획이다. 아, 돈 되는 계획입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바뀌는 것을 미리 보여주거든요. 특히 우리가 세법 공부하시다 보니 농지를 작용하게 되면 나중에 양도소유세 면제 받고자 한다면 몇 년 동안 농사 지어야 된다? 농지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 몇 년 보고 투자하셔야 되겠습니까? 아, 10년 정도 보고 투자하셔야만 세금 안 뜯깁니다. 나는 세금 꼬박꼬박 잘 내야 되겠다. 그러시면 그냥 알아서 해주셨는데 그동안 한 개, 국가에 한 개 많지 않으십니까? 예. 나중에 세법 선생님과 다시 한번 담화를 해주시는 쪽으로. 그래서 저 농지가 갑자기 산업단지로 또는 최근 서울 주변처럼 3기 신도시로 지정 발표된다고 하면 양도소유세 면제 받고자 한다면 10년 동안의 안목 보고 투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신 농지가 아닌 주상공에 해당되는 도시역에 해당되는 땅이라고 하면 건물 내가 살 집이라고 하면 3년이시죠. 2년을 바뀌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도 세법 워낙 많이 바뀌기 아니 제 거 바뀌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제가 세법까지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농지에 대해서는 한 10년 정도의 안목 보고 투자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 10년 안목은 도시군 기본계획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10년 안목 가지고 투자하시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교수님 지금 조천에서 과수원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팔아먹고 팔아먹으면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 돈 나오거든요. 투자할 때 한 1억이 안 됐다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잘 살고 계시겠죠. 전화해보니까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에 관한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친 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만약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라고 하면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되죠. 만약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라면 직접 협의, 심의 절차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스스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수립하게 되는데 그 확정 수립 시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지방도시계획인의 심의 절차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만약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직접 주민에게 열람시켜주죠. 며칠 이상? 30일 이상. 만약 도지사가 승인권자였다고 하면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송부하고 송부받은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건 도시군 기본계획이건 시민에게 열람시켜주는 자는 수립권자가 열람시켜준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주실 것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특광시군은 계속되는 제도이다. 목적 달성하면 소멸하는 제도이다. 계속됩니다. 광역계획권에 수립했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광역계획권은 언젠가 소멸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할 필요 없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누가 타당성 검토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타당성 검토한다? 특광시군이. 작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아, 타당성 검토는 누가? 특광시군이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아마 오자가 3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 광역도시계획에는 타당성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계속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볼 것 다 보셨는데 원래 제가 오늘 세종 내려오면서 어디까지 나가겠다 계획을 하고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첫 시간에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1, 2월 걸 동영상 듣고 오든지 아니면 봤던 분들만 계실 줄 알고 내려왔는데 식시간에 내려왔는데 처음 본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여튼 수업은 처음 공부한 사람 위주로 해나갈 겁니다. 실력 있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면서 아 저런 이야기 했었지 하면서 확인 복습하는 차원으로 예 같이 그렇게 같이 하시는 겁니다. 29페이지 찾으셨죠?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미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두 개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대상 소립하고 저 특광시군을 뭐한다? 도시군이라 표현합니다. 장기 발전 방향 추천하시고 종합계획 줄쳐 놓으시며 도시군 관리계획의 두 개의 지침, 두 개의 지침 가로 해놓습니다. 이걸 한 줄에 열거하게 되면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쪼개 도시군 기본계획의 특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본계획만 종합계획이 되게 됩니다. 만약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종합계획이라 설명하면 그거 틀린 겁니다. 그리고 법적 성격과 관련되어 1, 2 그냥 지나가시고 3번 찾으셨죠. 다른 계획과의 관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누가 상위계획입니까?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도시군 관리,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 추천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 동그라미였습니다. 우선한다. 그냥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세종시와 대전을 연결하고자 하는 지하철을 또는 도로를 이 노선으로 설치하고자 했는데 대전시에서는 지하철 설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지하철 설치하기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것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안이 우선입니까? 2안이 우선입니까?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그냥 재미로 오십니다.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에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내용 동그라미였습니다. 국가계획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계획의 내용을 우선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승인과 관련되어 양가 1번 수립 대상 지역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얘가 나오게 됩니다. 1번입니다. 특광시군은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2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 위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각종 행정계획은 원초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데 일정한 시군의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을 면제,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1번입니다.
수도권 정기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인구 10만 이하 추천합니다. 인구 10만 이하의 작은 도시군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사계 10만 미만이라는 건 안 나오겠죠. 10만 이하라는 말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10만 이하의 시군이 수도권에 속해 있다면 무조건 수립해야 되고 세종시나 대전광역시에 인접한 시군이라면 인구 관계없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하거든요. 경기도에 속한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주변 부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군의 교는 인구 관계없이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광역시에 인접한 시군의 경우에는 이 광역시가 성장 발전하게 되면 언제든지 광역시가 팽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 도시군의 시군에 큰 양을 끼치기 때문에 그 주변 시군의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 인구가 지금 30만에서 만약 100만으로 바뀌게 된다면 세종시의 환경오염시설 공해공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쉽게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듭니다. 그러면 이 세종시에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세금 많이 거둘 수 있거든요. 그 걷는 세금을 인접한 인구 5만, 3만 시군에 그 세금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면서 혐오시설에 해당되는 쓰레기 매각장이나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플라스틱 폐기물 가장 많이 쌓여있는 곳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불도 나가지고 자연 발화해가지고 불도 나가지고 난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작은 도시의 경우는 지방자단체 재정 열악하기 때문에 이곳에 이상한 거 설치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지역이 난개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때 나중에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도 인구가 성장 발전하다 보면 작은 공장들이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세종시에 가까운 시군의 공장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염 방지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한두 동은 괜찮았지만 100동, 200동 넘어가 버리게 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은 완전 회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팽창 가능한 광역시 주변 도시라고 하면 인구 관계없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다니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으면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 속하는 시군이라고 하면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이라면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저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모두를 포함한 경우라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옆에다가 마진창이라고 적어놓습니다. 마산, 진해, 창원. 지금 통합 창원시로 바뀌었는데 이 마진창이 통합하고자 할 때 이 세 개 도시에 걸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모두를 포함시켰거든요. 각각의 도시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있다 없다.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킨 상태라고 하면 따로 만들 필요 없을 겁니다. 대신 마진창 같은 일은 앞으로 또 일어난다? 더 이상 없다? 없습니다. 마진창 통합시켜놨더니 이곳이 경상남도 GMP의 한
40% 50% 차지하고 있는데 얘가 인구 100만 되었다고 광역시로 승격시켜달라고 한번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얘가 광역시로 독립해버리게 되면 경상남도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앞으로 통합시켜주는 거 쉽다 어렵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일도 없다 보니까 앞으로 얘가 시험에 나올 일 없습니다. 다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특광시군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특광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 쓰게 되면 그것 맞는 지문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일부 내용들은 빠져있지만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지문 그대로 응용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응용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법이나 우리 중개사 시험 공부가 좀 어려운 게 암기한 내용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응용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모두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었다면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지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지문 나오더라도 맞는 것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대신 여기 별표는 해놓으셨죠? 별표는 해놓지 않으셨습니까? 아, 양가로 1번 수립대상 지역 앞에다가 별표 예, 아까 안 해놓으셨습니다. 지금이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인접 도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지역 역학상 필요하다면 인접 추천했습니다. 특광시군 관할 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특광시군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협의만 성립되게 되면 이웃한 특광시군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죠. 양가로 2번 수립권자와 승인권자 찾았습니다. 1.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예외적 수립권자가 없습니다.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인데 이것은 도시의 성장 발전 목표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고 하면 이건 꿈이거든요. 내 꿈은 남이 만든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 내 꿈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오늘 이 학원에 나오신 이유가 가족분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와라. 그래서 학원에 나오시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남의 꿈을 가족 다른 분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시는 거죠. 빨리 계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성공하게 되면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 계약을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외제 자동차를 뽑아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PC방 사장님 자제분 두 분이 한 20대 초반인데 나와서 공부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차 하나 뽑아준다 해서 한 5월달인가 6월달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점수가 안 나와서 포기했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계약 조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외제차 뽑아준다니까 남을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족분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상황에서 나오셨다고 하면 빨리 계약을 체결하셔서 좋은 뭐 경품을 상품을 좀 정해놔야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특광시군의 꿈이기 때문에 남이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앞서 광역도시계획에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다. 앞에 이상한 이야기 붙었는데 할지라도 특광시군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파트입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인정되었다가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부정되는 그 차이점을 구분해 놓는 것이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적 수립권자 없습니다.
원래 이 정도 진도 나가면 다음 주에 모의고사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2번, 3번 봐주시는 게 1입니다. 그리고 승인권자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수립, 변경하는 경우 스스로 확정한다. 따로 장관 승인 받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시장 분수가 수립, 변경하려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된다. 도의사 동그라미. 그래서 만약 시험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앞서 광역도시계획은 지도지사가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더라도 따로 승인 받는 거 없습니다.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죠. 다만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때는 누구에게?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된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옵니다. 이게 3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오다 보니 시험에 내게 되면 수립권자, 승인권자 파트에서 시험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권자에는 예외 있다 없다? 없습니다. 승인권자와 관련되어서는 도지사만 승인권자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승인권자가 될 수 없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3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오고 이번에 4년 차에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그걸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1. 기초조사 하셨죠.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네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측량하야며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 토양 등의 토지 적성 평가 추천 없습니다. 재해취약성에 대한 분석, 가로 속에 재해취약성 분석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토지 적성 평가 또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에는 1, 2 있습니다.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거든요.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에 기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협의심의 반드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꿈은 작은 꿈이 없습니다. 경미한 사소한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승인 절차에는 절차 생략하는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조사는 사실 우리 교재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나왔는데 법 조문을 보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준용이란 말은 우리 인용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인용을 법률상 표현하게 되면 뭐다? 준용. 똑같이 그대로 적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기조사가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토재입니다. 토재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세종시장이 세종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세종시에 중부권만 대상으로 건설 지역만 대상으로 조사 측량한다.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측량한다. 전체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측량하게 된다면 우리 세종시에 금강이 지나가는 곳이 있고 자연환경 우수한 곳이 있습니다. 이 주변 땅에 대해서는 개발한다? 개발하면 안 된다. 개발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왜 개발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도지 적성평가를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세종시에 공장이나 또는 대형 상가를 만들고자 한다면 집안 탄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지의 지반이 탄탄한지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잘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만약 지반이 연약지층이거나 또는 주변에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땅이었다고 하면 개발해서는 안 되죠. 그게 적성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적성평가 한번 하시면서 IQ도 검사해 보셨고 그리고 내 적성이 어디에 탁월한지도 한번 다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학교 갈 일 없으시죠? 그래서 생활기록을 떼보시게 되면 그런 적성평가에 대해 쭉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딱 적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생기면 좀 농사꾼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농사 짓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적성평가입니다. 아 집안이 연약지층이면 뭐 하자? 개발하지 말자. 집안 탄탄하면 그리고 제2경부도로 뚫릴 곳이라고 하면 아 주변에 공장 만들어 놓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산면에 반도체 공장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3차 밴드 회사는 그쪽에 만들어지더라도 충분히 물품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세종시에 제2경부고속도로 돌리게 되면 인터체인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 터미널에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변에 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나중에 자기 뜻 하시게 되면 그쪽 땅도 한 번씩 둘러보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게 적성평가입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지진이나 천재지변 등의 다양한 재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진 등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그래서 토재를 시시합니다. 저 토재는 광역도시계획에는 있다 없다. 광역도시계획에는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제도인데 그 광역계획권은 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입니까? 광역계획권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아 무조건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거든요. 전체 땅이 개발에 딱 적합한 땅인지 그냥 농사 짓는 게 적합한지 금강 주변이라고 하면 개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시 전체 관할 구역에 대해 개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뭐한다? 적성평가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는 기초조사에 토재 없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뭐 필요하다? 토재 반드시 포함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진짜 이해되신 겁니까? 외워서 답하신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이해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광역계획권은 무조건 개발용도이기 때문에 토재 시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라는 넓은 땅 있지 않습니까? 공주라는 넓은 땅에 어디는 농사 짓는 게 적합하고 어디는 문화재 보존하고 어디에는 상가 공장 만드는 게 적합한지 파악하기 위해 뭐 한다? 토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에 1, 2 묶어놓으셨죠? 토재 적성평가 기억만 보십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평가 실시한 경우에는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해취약성 분석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재해취약성 분석 실시한 경우는 재해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5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생략 가능하다. 확인되신 겁니다. 하나 질문 있는데요.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기초조사 실시했으면 저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기초조사상은 지워버렸지만 모두 필수사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5년 안에 실시했을 때 생략하는 것은 기초조사 내용인 토지만 생략하는 것이지 기초조사를 통째로 생략하는 것 아닙니다. 토지만 입안일부터 5년 내 실시했을 때 토재 생략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공남입니까? 공청회입니까? 공청회 지방의 의견 청취 그리고 4번 협의심의 송부 공고 열람 광역도시계획에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수립 기준이 있는데 내용은 버리시고 다음 페이지에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기준하면 항상 장관입니다. 그래서 34페이지에 2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4번 찾으셨죠.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한다? 특광시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